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 진도 현지에 왔습니다. 진돗개 때문에 촬영을 하려고. 네. 저는 진도에서 태어나고 진도에서 여태까지 살아와서 진돗개를 계속 키운 집안의 후손입니다. 좀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약간은 좀 곤란하고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일반적으로 육지개와 진도산개를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진도산은 뭐 혹개다 사냥 때문에 육지개는 겹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진도개는 사냥에 중점을 두고 육지개는 뭐 외모에 중점을 둔다 이런 그 육지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70년대 막 투견이 유행한 적이 있잖아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그 이전에도 이렇게 뭐그 투견이 유행하기 이전에도 진도산하고 육지개가 뭐 겹개니 혹개니 이런 차이가 원래 있었는지. 제일 답답한 게 진돗개를 예. 겹개네 혹개네 이게 예. 나누는 거지 진도 사람들이 나눈 게 아니라 예. 전부 다 그것이 육지 사람들이 옛날에 그걸 갖고 자기들이 이제 했던 건데 예. 예. 진돗개는 진도 사람들이 현지에서 이걸 진돗개를 애견으로 키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냥 개가 있어서 그냥 키운 거예요. 아까 뭐 진도에서 무슨 놈을 갖고 뭐 허리 갖고 그 겹개 혹개가 한게 아니라 진도에서는 처음에 사람도 나잇살이 먹으면 배도 나오고 그러듯이 진돗개들이 진도에서 보면은 나이 먹은 개들은 나잇살이 살집 있어. 가면 그걸 보고 그 사람 아따 저거 개 두잡이 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 그걸 갖고 뭐 겹개는 혹개네 뭐 이런 것은 별로 그 의미가 없었었고 가면 그런 것은 뭐 60년대 거기 천연기념물로 우리나라에 보호된 이후로 육지에서 그 애견단체나 이런 데서 하면서 그 사람들은 개를 접할 때 진돗개로 접한 게 아니라 개 공부를 하는 게그 사람들은 일본 개에 대해서 책자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 했어서 그게 이제 그 사람들 모형이 머리가 팔각형이 뭐니 뭐 있다고 소리가 나왔는데 그럼 우리 진돗개를 얘기를 하려면은 저더 위에 그럼 처음에 진돗개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당시에서부터 얘기를 해야 진돗개 이해가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그냥 합계속계 겹계 이렇게 해버리면은 얘기거리가 안돼 그거. 그럼 정리를 하자면, 보통 개들이 한 2년 6개월 정도 되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3년 되면 완전히 더 벌어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성장적인 차이도 있고, 또 그런 걸 갖다가 일부러 기준을 나누지 않았다, 진도에서는. 바깥에서 육지 사람들이 개를 이제 분양할 목적이나 다른 이유로 이제 뭐 자랑하기 위해서 이거는 뭐 겹개니 혹개니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었고, 또그 이후에는 이제 협회나 연맹이 생기면서 외국의 견종 표준으로 개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혹개니 겹개 구분이 지어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진돗개가 일제시대 때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했을 때는 모리 담요조 교수가 진도를 방문해서 진도 실태를 보고 개들을 그 사람들한테 와서 그걸 보고서를 천연기념물 위원회에다 내서 그걸 했다고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럼 거기에 보면은 모리 보고서에도 보면 진돗개가 와서 보면 머리, 일본, 자기는 관계, 진도에 오기 전에는 진돗개를 구경도 못해서 자기가 아는 상식은 일본 개들을 보고 자랐던 사람이라, 일본 개가 보고 와서, 진도 와서 그 육지로 1년이면 수백 마리씩 팔려나간다는 그런 개들을 봤을 때 깜짝 놀라서 나 했던 것이 뭐냐면 머리 폭이 적고 머리가 길더라. 운이. 거기에 진도 사람, 그런데 그때 법을 만들려고 진도의 전문가라는 뭐 진돗개 뭐그 했던 사람들이 관여한 게 아니라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해. 천연 뭐 무슨 뭐저 뭐냐 그 당시에 가축 수의사들이다 뭐 하던 사람들이 가면 뭐 가면 누구도 가면 거기 있을 때그 김종호 씨가 진돗개에는 책에 자기가 거기에 위원으로 참석해서 그 자리에 참석했을 때 법을 만들 때 보면 했던 거 써놓은 거 보면 기가 찬게 뭐냐면 문화재법에다 세상에 진돗개 보호 육성법 제1조에다 외국에다 개 팔아먹는다고 1조 목적에다 그 써놓은 법이 뭐
그런 희한한 법을 해갖고, 일본 놈들이 외국에다 그 폐망한 이후로 다 팔아먹으니까 우리도 진돗개 이렇게 팔아먹자. 그렇게 해갖고 뭐 일본께 머리가 팔가경이니 이렇게 해놓는데, 허리가 저, 이런 거 없어. 그 이후 천연 기념물로 지정할 당시에, 가면 머리 담배쪽 교수가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은, 머리 폭이 길더라. 예. 가면, 밤에는 그 씨암탉들, 그러니까 씨암탉이라 해야 그때 먹고 살게 뭐 개, 닭들한테 모여줄 식량도 없으니까. 그래서, 닭들 한두 마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땅을 헤집어서 뭐, 곡식도 흩어져 있는 건 그 나달들 그런 거 주워 먹고 뭐 그 지렁이라든가 뭐 그런 거 땅에 있는 것들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 뭐 잡아 먹고 그게 맨날 닭들이 우리 어려서만 해도 그 밭에 텃밭에 그런데 닭들이 돌아다니면서 발로 휘집는 것이 일이야. 그런 거 주워 먹느라고 하면 그런 것이 지금 그 씨암탉들이 엄청난 것도 재산인데 하면. 밤에 그 석행이란 놈들이 와서 그걸 물어가니까, 걔들이 그걸 지킨단 말이야. 아니, 그러고 나서, 날이 밝으면 가서 놀이잡이 걔들 잡더라. 이렇게 이제 기술을 했는데, 그 사람은 그것까지야. 그럼 그 걔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사냥을 하려면은, 첫째, 후각이 발달돼야 돼. 예. 냄새를 잘 맡아야 되고, 그러면 냄새를 잘 맡게 생기려면 지둥이에 길어야 되거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봤을 때 일본 개보다도 머리 폭이 좁고 겁나게 머리가 길더라. 가면 두 번째, 가면 노루라는 놈들이 밤에 와서 야행성이라 와서는 밤에 사이에 이런데 풀을 뜯고 어디 가서 은신처에 가서 들어 누웠으면은 가면 그 노루라는 놈들이 그 밤에 돌아다니면서 그 흘린 냄새를 추적을 하려면은 당연히 내가 이렇게 냄새가 잘 맡아야 될 수밖에 없고, 또 특히 진도 같은 데는 섬이라 바람이 많아, 바람이. 예. 바람이 많으니까 금방 냄새가 날아갈 거 없어. 예. 그러니까 육지 개들보다도 냄새 후각이 조금 더 발달돼야 돼. 예. 그러면 그런 개들이 후각을 내서 가면, 놀이란 놈이 일어나서 뛰면은 개들보다 조금 잘 달려. 예. 그러면 최대한 놀이가 내 누워있는 놈한테 들키지 않게 가까이 접근을 해야 돼, 이게. 그러면 네. 가까이 접근을 하려면은 소리 나면 안 돼. 네. 그렇게 하려면 유연성이 좋아야 돼. 그러면 네. 자연히 유연성이 좋으려면 허리가 길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또 일어나서 내삐면 그런 걸 쫓아가려면 스피드가 있어야 돼. 스피드를 내려면은 또 허리가 있어야 되고. 네. 아, 또 가면 스피드만 좋았고 되는 게 아니라 진도산은 아까 얘기했지만 바다고 산줄기고 바다고 산줄기고 하니까 그 야산을 잘 빈탈진 야산을 잘 타요. 육지는 산이 크니까 골짜기가 예뻐서 산이 그냥 꼬박꼬박한데 진도는 번번한 엄만한 그런 야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면 거기서 그런 거 드잡이를 하려니까 그 허리에 힘이 붙어야 돼. 또 하고 진도는 바람이 많으니까 산에서 그 나무가 잡목이 많아요. 또 육지 산에 비해서 한 그런 잡목을 잘 또 깨야 돼 또. 그러면 그런 체형으로 수천 년을 살다 보니까 거기에 알맞게 발달이 된다고 개들이. 발달도 되지만 또 그 견주 입장에서 그런 개를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개를 그걸 갖고 구태 그런 개들을 접개류 뭐 홀깨니 이게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용도에 맞춰서 진화가 되고 또 사람들이 선별해서 키우게 되고 그 용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대로 그 체형이 변해 왔는데 육지에서 이제 개를 분양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겹개 홀깨를 구분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60년도 이후로 육지에서 애기 진돗개가 함께 천연 기념물로 육지 사람들이 진돗개를 키우는 게 뭐냐면, 천연 기념물이라서 키우는 거지. 우리나라, 천연 기념물이라 그 사람들한테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그걸. 가면, 천연 기념물이란 건 문화재인데, 문화재가 그 뭐예요, 값어치가? 문화재의 값어치라는 원형 보존이야. 아무리 문화재가 좋아도 그것을 원형을 훼손하면 값어치가 없는 건데, 진돗개를 천연 기념물로 지정을 해놓고 일제 시대 때 그 사람들이
희한하게 진돗개는 일본의 기준견하고 네. 체형이 비슷한 게 그걸 기준으로 진돗개를 천연기념물 등록을 받는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진돗개 몰라. 네. 그때 이제 가면 진돗개를 함께 거기서 받을 때 사냥을 했던 개들 이런 것을 봤는데 진도에서 가면 섬 진도 내에 가도 지금 잘 자란 독립된 섬들이 엄청나게 있는데 지금은 그 간척사람 대하고 돌아다니면서 보면 진도 사람들도 그 지역 사람들 아니면 어디가 그 간척돼 있던 뚝방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게 지금 예. 이제 그렇게 대하고 있는데 가면 전부 다들 나룻배를 타고 움직여야 된다고. 예. 가면 우리 지산면 같은데 제부 진도 읍에 그 개새끼 그 등록갔다고 누가 그 개 끌고 가냐고. 천상 예. 뭐 그 금방 개들이나 있을 때고 가면 대부분 진도에서도 그런 개들이 육지에서도 비싸게 사가니까. 네. 또, 구태가 또 그런 거 좀 등록할 필요도 없었고. 네. 하면 그 개들이 해방이 되어서, 천연 우리나라 가면 6.25 거치고 나서, 우리나라 보호육선법이, 진돗개 보호육선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라도, 가면 그 사람들이 진도의 그 애견 육지의 외견가의 시각을 보지 말고, 네. 진도에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그 유명한 개들을 키웠던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을 찾아뵙고 그 사람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넣는다든지 뭐 심포지엄을 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한테서 그런 개들이 가면 어떻게 개가 용도가 있었고 그런 개들이 어떻게 생겼냐 네. 이런 것을 공부를 했어야지